안녕하세요. 자, 아무노래 챌린지. 저는 항상 어색하죠, 이게 근데? 자, 가수 신혜 씨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. 아무 노래 챌린지. 아, 우리 신혜 씨가 네. 김용임 씨가 롤모델이라고 했잖아요. 좋은 가수죠. 김용임 씨의 노래를 한 곡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가능할까요? 가능하죠. 어떤 노래 괜찮을까요? 아, 요즘에 또 연말이고 또 한 달 후면 예, 이것 때문에 좀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이야 가라. 어머, 나이야 가라. 좋다 좋다.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살씩 먹을 때마다 더 좋던데. 어머 정말요? 어른 돼가는 기분. 얼굴이 안 가라. 얼굴이 나이가 안 들어서 같이 그래. 가자. 갑니다. 나이야 가라. 나이야 가라입니다. 묻지를 마세요. 알아서 무엇 하나요?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. 살다 보면 다 그렇지. 마음에 나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.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. 가장 젊은 날. 또 다른 분위기예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그런지 네. 우리 또 신혜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요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. 저는 신혜 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발라드가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정인 씨의 오르막길 이거 어려운 건데요? 이런 노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떠십니까? 예전에 좀 모창을 하는 게 아니냐 정도로 톤이 좀 비슷하다고. 진짜요? 아, 그럼 정확하게 짚으셨네. 잘 짚었네. 오르막길. 한번 가볼까요? 네, 가사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. 이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인의 오르막길 신혜 씨 목소리로 또 출발합니다. 갑니다. 아.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하트 주셔야 돼요. 네. 하트 뿅뿅.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. 가파른 이 길을 좀 봐.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.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.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.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 바라봐줘. 그러면 견디겠어.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.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.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.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나.
하면. 너무 잘한다. 이야 진짜. 아니 트로트만 잘하시는 게 아니네요. 저 조금 전에 쓰러지는 거 보셨어요? 아, 진짜. 잘 봤습니다. 우리 카메라 잘 잡아서 그렇지. 종이 인형처럼 넘어지시더라고요. 아니 지금 이 노래 부르시는 거 듣고 가창력이 너무 감동적이다. 혹시 이선희 씨 노래도 가능한? 아, 노래 이제 연결 이선희 씨 이선희 씨 노래는 모를걸요? 아유 세대가 세대가 너무 국민 가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노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노래 한 곡 들려주시겠어요?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. 뭡니까? 아 옛날이요. 아 지금 연말에 부르기 딱 좋은 노래. 우리 중학교 때 부르던 우리 잘 나갈 때. 저 중학교 때. 나이 나온다. 두 분 30대 초반 아니세요? 아니 그냥 신생아 신생아실에서. 알겠습니다. 저 나중에 알았죠. 나중에. 알겠습니다. 아 옛날이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. 자 이관열 아나운서가 신생아실에서 들었다는. 아 옛날이요. 자 신혜 씨의 목소리 갑니다. 함께 보세요. 이젠 내 곁을 떠나가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. 아 너무 좋다 이 노래. 달빛 물든 속삭임 별빛 속에 그밀어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. 죄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에 묻으리 모두 다 꿈이라고. 아, 좋다. 아, 신혜 씨 물 한 잔 드세요. 쓰러지시겠네. 이 노래 들으니까 신생아실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. 어떤 추억이 있으셨어요, 그 신생아실에서? 아, 그 신생아들 동기들이요. 예. 막 울다가 그 아 옛날에 노래가 나오니까 울음을 다 끝이더라니까. 알겠습니다. 뭘 한다고. 네.